안녕하세요, 에밀리입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지만 뭐라고 딱 잘라서 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계속 피해만 왔던 질문들, 이제는 답할 수 있다. 독일 생활 Q&A 첫 번째 시간입니다. 독일어를 못해도 독일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? 일단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아직 독일어에 조금 자신감이 많이 없으신, 그러니까 뭐 영어는 좀 괜찮은데 영어로는 먹고 살만 할 것 같은데 독일어를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니 막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서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독일어를 못해도 독일에서 살 수는 있죠. 실제로 독일어를 못하는데도 독일에서 아주 잘 살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. 진짜 제 주변에는 독일에서 거의 뭐 10년 가까이 사셨는데도 독일어를 거의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특히 이제 영어 원어민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어로 다 통하다 보니까 굳이 독일어를 배울 필요성을 못 느끼셔서 그런지 사실 기간에 비해서 독일어가 좀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일단 독일에서 잘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. 잘 먹고 잘 살려면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되겠죠. 일을 하려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베를린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워낙에 잉글리시 잡이 많아가지고 영어만 잘 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. 특히 뭐 이공계 쪽이나 IT 쪽 또는 뭐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걸 희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데는 독일 회사라도 공용어가 영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일어를 못하셔도 충분히 취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독일에서 독일어를 못하면 어떤 게 불편하냐면 진짜 별것도 아닌 작은 일상 속의 그런 작은 부분들에서 조금 불편함이 생기기는 해요. 예를 들면 제가 늘 드는 얘긴 한데 슈퍼 정육점 이런 데 가갖고 삼겹살 한근 주세요, 썰어 주세요, 이 말을 독일어로 못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사실 영어를 포기하고 독일어를 시작한 케이스거든요.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물론 영어를 잘하는 건 맞아요. 맞는데 진짜 어디 정육점, 시골 조그만 정육점에서 고기 써시는 할머니까지 영어를 잘하기를 바라는 건 사실 우리 욕심이에요. 독일 사람들한테 모국어는 독일어지 어디까지나 영어는 외국어일 뿐이니까요. 그리고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 독일어가 편하죠, 자기들도. 그러니까 나름 이제 외국인이니까 배려한답시고 영어를 하지만 그러면 이제 독일어를 못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항상 좀 배려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언어가 불편하니까 항상 배려받아야 되고 약간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저는 좀 그런 위치에 놓이기가 싫었어요. 그 밖에도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 방송이 이제 안내방송이 독일어로 나오면 나만 못 알아듣고 막 어리버리 하고 있고 이런 상황도 저는 싫었어요. 그러니까 외국이니까 처음에는 당연한 건데 처음엔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것 때문에 기죽으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조금씩 사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제가 독일에 오고 나서 1년 정도까지는 독일어를 못했어요. 그러니까 막 문법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돼가지고 그 기간이 이제 한 달 늘어날수록 아 되게 자괴감이 들고 되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아 내가 바보도 아니고 한국에서 나름 되게 똑똑한 편이었는데 독일에 와서 이렇게 안내방송 하나 못 알아들어서 혼자 어리버리 하다가 내릴 정류장도 놓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싫다, 나는 못 견디겠다 하면 하루라도 빨리 독일어를 배우는 게 맞는 걸 테고 나는 괜찮다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또 굳이 독일어를 배우지 않으셔도 괜찮겠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생각나는 케이스가 아이들을 데리고 독일에 이민을 오시는 또는 뭐 잠깐 살러 오시는 그런 어머니 아버님들이 계시잖아요. 그럼 이제 독일에서 학부모가 되시는 건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독일어를 못하면 좀 많이 불편한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국제 학교가 아닌 이상 그냥 일반 독일 학교의 경우에는 아이가 학교에서 뭐 과제를 받아오거나 알림장을 받아오거나 그 전부 다 독일어로 돼 있으니까 거기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제가 왕왕 봤어요. 또 이제 선생님이랑 그런 소통도 중요하잖아요. 선생님과 학부모 간에 그럴 때도 이제 물론 선생님들은 다들 이제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 여럿이서 모이는 자리, 여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이랑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서는 이제 나 하나 때문에 다 영어를 써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좀 약간 아, 나 독일어 배워야 되나?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또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거는 언어라는 건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뭐 수단,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 그 나라의 그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와 사회적인 합의를 담고 있는 그런 매개체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좀 존중해주고 싶다면 독일어를 조금이라도 배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
오늘 Q&A 영상 요약을 하면요. 베를린 같은 대도시에는 뭐 잉글리시 샵도 많고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그런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의외로 그런 직장 생활 할 때는 독일어가 별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. 그러나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들, 뭐 슈퍼마켓에서, 약국에서, 동네 주민들과 이런 작은 부분들에서는 독일어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며 독일에서 성공적으로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싶다면 더더욱 독일어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. 이 정도면 뭐 명쾌하죠? 다음 독일 생활 Q&A 질문은 뭐가 되면 좋을지 여러분께서 댓글로 달아주시고요. 지금까지 저는 에밀리 및 엡실론 채널의 에밀리였습니다.